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 오늘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큐티 하시는데요, 우리 서부아프리카 선교사님들과 큐티 하면서 이제 우리 큐티 사역팀이, 디아스포라 큐티 사역팀이 서부아프리카 선교사님들과 큐티 세미나를 했고요. 예, 저도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조별로 나누어서 60일 동안 큐티했습니다. 60일 동안 큐티를 나누는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야운데는 카메룬의 수도입니다. 야운데 대학에 대학생 선교하는 예수 제자학교 출신 선교사, 예수 제자 운동 그 선교회 출신 선교사님 내외가 대학생 사역을 주로 하거든요. 벌써 오래됐어요. 거의 20년까지는 안 되지만 아마 한 15년 이상 되신 것 같아요. 대학생 사역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선교단체 출신이니까 큐티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번에 저희가 하는 들어가는 기도로부터 다시 올려드리는 기도까지, 그 우리가 6단계로 해서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그 6단계로 들어가는 기도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고 지성소로 나아가고, 그리고 말씀의 비추임을 받고 그 앞에서 나의 생각과 육체와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이제 묵상인데, 큐티를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 큐티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월요일 날 이제 저희 사역팀은 60일을 다 끝났고요. 저하고 선교사님들하고만 줌으로 연결돼서 한 2시간 정도 피드백을 듣고 나눔을 가졌습니다. 이게 너무 좋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사이에 60일을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아프리카 대학생들에게 그 큐티를 가르치고 같이 해봤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해 줬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첫째는 큐티에 대한 부담이 다른 큐티 방법보다 상당히 적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건 이 말씀을 뭔가 내가 실천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이것이 내 습관적으로 내가 못 지키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부담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하다가도 멈추고, 아니면 지속하기가 어렵고, 하다가 그만둔 분이 다시 결단한다고 하기가 좀 주저스러운 부분이, 그리고 또 그만둘 경우에 내가 뭐라고 핑계할까, 차라리 나는 내게 맞는 영적 루틴을 찾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정말 확산해가는, 우리가 그러한 정말 기세를 일으키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려면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니까 해보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 기도의 소원도 역시 응답의 시점은 이번 특새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10월 26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으로 동행하지 않는 목회자, 교역자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목사, 사모, 가족들, 뭐 자녀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적인 플랫폼 된 교회에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매일 큐티 안 하는 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찬양하고 찬양팀하고 찬양대하고 그리고 예배 사역하는데 매일 말씀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값싸게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인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대부분 집사님이죠.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뭐 대표 소리도 듣고 그죠? 뭐 사장님 소리도 듣고 일반적으로 사모님 소리도 들으시잖아요.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지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하겠어 아니면 싸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싸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면 세상에서 아 내가 교회 집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 창피하고 부끄러운 노릇이야.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얼마나 가볍게 볼까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저는 그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를 깎아서 주님을 깎고 복음을 깎고 마귀에게 우습게 보이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아까 그 선교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거예요.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정죄하는 힘은 다 뺐어요. 그죠? 소고기에서 질긴 거, 기름기, 그 다음에 뾱따귀, 그 다음에 이상한 거 다 뺐다고요. 그냥 순살코기. 그런 것처럼 우리 큐티에서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큐티가 쭉 흘러가면서 굉장히 그 감성적인 면이 많다. 뭐 1, 2, 3, 4, 5, 6, 7, 8 나는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저걸 하고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씀은 이거며 저거며 이거다 저거다. 그게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과의 저는 그게 어떤 교제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멜로디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이렇게 큐티하면서 정말 진정한 비아냥이나 냉소나 부정적이거나 자기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고 정말 순방향 감성,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감성이 그렇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큐티를 하면서 많은 유익이 또 있었는데 선교단체나 아니면 자원봉사하기에서 온 청년들이 또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함께 또 다른 선교사님이 그들이 원해서 한 두 달 정도를 같이 큐티를 나눴는데 그들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또 간증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고 오늘 이 본문도 오늘 말씀에서 대부분이 겹치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읽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 오늘 말씀 속에서 그녀를 잠깐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왕국의 아합 왕의 꾀임수에 말려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의 동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죄가 같이 섞이면 은혜가 죄를 감동시킬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죄에게 말리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우리 안에 허용하고 우리가 바이러스를 감동시킬 거라고 생각합니까?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죄와 은혜는 같은
통 안에 두지 않습니다. 같은 저울 안에 달지 않는 거예요. 분리시켜 놓습니다. 여호수아밧은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아마도 그런 유혹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아합의 모략의 도구가 될 뻔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리지어 부르짖고 또 비겁하고 그리고 간교한 아합은 자기가 변장하고 여호사밧을 대신 희생제물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 자신이 죽게 됐습니다. 그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모략을 의지했을 때 그 자기의 모략은 우연입니다. 그런 랜덤에 의해서 자기는 여행수를 받았던 건데 그 여행에 의해서 그런 어디선가 날라온 화살에 희생자가 되고 맙니다. 제가 로또를 안 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여행이라면 교통사고 나서 죽을 확률도 역시 똑같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면서 우연히 교통사고 나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행운을 만나서 부자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만 할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교회 건축할 때 로또를 사서 건축원금 하겠다는 얘기를 할 때 제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거 말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축복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얻은 교훈은 뭐였느냐면 안전을 위해서 보이는 언덕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상식적으로 들리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교회 다니면서 조금 다니신 분도 한 100만 번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보이는 것, 아람이나 북왕국이나 어떤 군대를 의지한다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신용카드나 아니면 자동차나 아니면 쌓여있는 양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거나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지 못할 때 라면을 이만큼 쌓아놓으면요. 왜 라면을 살까요? 먹으려고 사죠. 근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먹으려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먹으려고 사는 사람 없어요. 의지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의지하려고. 라면을 보면서 의지하고 의지하세요. 그런 거예요. 라면을. 옛날에 우리 연탄 뗄 때는 여러분 연탄 없이 사셨나요? 연탄 뗄 때는 겨울이 되면 뭘 했습니까? 연탄을 데려다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정 여기다 붙이고 연탄을 이만큼 쌓아놓으면 너무나 뿌듯했어요.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왜 연탄을 쌓을까요? 따뜻하려고? 아니라니까요. 의지하려고. 그리고 연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쌀을 의지하고 왜 화장지를 그렇게 많이 살까요? 화장지를. 화장 처리하려고. 화장실에서 처리하려고. 아니죠. 의지하려고. 화장지를 이만큼 쌓아놓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지의 심리학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의지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연탄은 의지할 수 없어요. 화장지나 라면은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인격적인 존재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존재가. 그래서 라면 만 개보다 아내가 더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나를 부엌대기라고 의지하는 거지 그건 빼앗긴 마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은행 통장보다 남편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이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나 아니면 그거 하나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니까 등 긁는 막대기보다 조금 나니까 그래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뭔가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면이 아니고 연탄이 아니고 그리고 휴지가 아니고 그리고 지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 그것은 인격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라면을 끓여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뭔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세상에서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의지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존재를 약간 닮았습니다. 잔소리할 때 빼고 푸념할 때 빼고 한숨 쉬면서 그리고 자기 탓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빼고 그리고 또 옛날 얘기하면서 힘들어할 때 빼고 소름 받았을 때 그 아픈 상처 다시 끄집어낼 때 빼고 그럼 얼마 없네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하나님을 아주 조금 닮았어요. 그래도 자녀들이 그 어머니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학교 스펙이 좋아서 그 다음에 가진 게 많아서 아니면 뭐가 아니라 아이들은 엄마가 누웠던 자리에 누우면 향기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새근새근 금방 잠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존재이고 힘이고 그리고 자기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연탄이나 라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 우상을 없앤다는 게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왜 말씀 앞에 서면 가슴이 젖어들고 소망이 생기고 내가 병을 나을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뭔가 내 안에서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찾고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그런 것입니다. 포로기에 유다 백성들이 반성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쓴 게 역대기잖아요. 그죠? 예.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쓴 거예요. 물론 사실에 기초했습니다. 역사적인 사료에 기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점은 다시 쓴 것인데 그들이 뭐를 반성했습니까? 나라를 빼앗긴 것을 반성했습니까? 아니요. 나라는 또 뺏길 수 있습니다. 예,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은 그 나라의 경계도 허무실 것이고 이제 온전한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반성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해라 하는데 저렇게 하지 않아서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페르시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도 정확히 보면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군대가 강력해. 그래서 거기에다 좀 기대니까 그 우산 아래서 좀 편하게 지냈어.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기대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 아닙니다. 포로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반성한 것은 정말 그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가슴 속에 늘 간직하고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주제는 나라를 빼앗긴 것을 반성하고 그 다음에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반성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구하지 않은 것을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구하는 것. 이게 역대기의 주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정 보니까 그렇게 많이 와닿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게 역대기의 주제인가? 그것을 알게 되길 바라요. 저는 와닿아요. 저는요, 와닿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왕궁에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오니까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9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비춰주실래요? 19장 2절 말씀이 비춰지나요? 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면서 그냥 바로 코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마지막에 그 말을 듣기 싫어해가지고 옥에다가 가둬버린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후는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그 예후의 이야기,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 그럴 리가 있나요? 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해요? 그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지했다는 거죠. 그를 의지했다는 거. 근데 그 자기가 의지한 사람이 사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 그게 당신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 줄을 아십니까? 라고 예후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화를 내는 것은 물론 선생님의 인격이 못돼 먹어서 걸핏하면 앵그리버드 돼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화를 내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정말로 원하고 진정하게 되기를 원하는 모습에서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죠. 엄마가 자녀에게 화가 나는 것은 화풀이를 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자녀에게 화풀이하는 엄마는 아주 아주 드물죠. 네? 마음의 병을 앓고 있지 않다면 아주 아주 드물어요. 화가 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왜 사랑하냐면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왕에게 진노하실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녀가 다른 것에게 먹혀버릴 거기 때문에 진노하고 경고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나가버려! 그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거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 4절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브엘세바는 남쪽이고 에브라임 산지 북쪽이죠. 남에서 북쪽까지 250여 킬로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고요?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를 진노하지 않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돌아오게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라면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라면에게로 네? 그죠? 네. 화장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의지하고 그를 찾고 돌아간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 이 매직 워드고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이 말씀을 많이 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레위인 재판관 제도를 그리고 유다 땅 전역에다가 도입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레위인 재판관 제도를 누가 세웠냐면 다윗이 세웠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23장에도 나오고 저 뒤에도 29장인가요? 거기에도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면서 그 나라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나님의 성품과 메시지를 이 세상에서 반포하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그런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내 부류의 대표자를 세웁니다. 언약의 수호자, 대표자. 즉 다시 말해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면 왕, 재판관, 그리고 왕, 제사장, 재판관, 선지자입니다. 그 내 부류가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대변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장로님은 성도들을 대변하는 그런 민의를 대변해서 성도들의 의견을 대변해가지고 교회에다 반영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돌아갈 길이 어딘지를 아는 거지. 장로님이 다섯 명이면 교회 5분의 1의 의견을 대표해가지고 이번에 왜 우리는 간식 안 줘요? 그러니까 이 A 장로님이 간식 줘라, 간식 줘라, 간식 줘라.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인 조직 원리가 아니에요. 리더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런 대표자예요. 근데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바꿨던 대표적인 리더들은요, 언제나 대표자였습니다. 시대정신의 대표자였고요. 새로오는 시대정신의 또 새로오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패러다임의 대표자였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그들에게 불완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가지고 있던 대표성,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시대시대마다 가지고 있었던, 특히 이 그리스도인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대표성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언제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민초들의 의견을 대변해가지고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바꿔요? 그걸 혁명이라고 하죠, 혁명. 예? 그런데 진정한 혁명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지한 사람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수호자들, 재판관들을 각지에 세우고, 제사장은 이미 세워져 있어요. 왕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도 있잖아요. 그 재판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그들에게 억울함도 불의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재판관들에게 이르기를. 6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아멘.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반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송이 이루어져서 누군가가 이해관계에 충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결하죠?
어떻게 판결하기는요? 서로에게 오른쪽으로 판결하죠. 그래서 각자 법을 잘 알고 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재판관의 마음으로 움직일 변호사를 선택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혼 소송이 붙으면 피가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재산을 얼마나 내게로 가져오느냐가 관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결론을 내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회의를 할 때 부릴부릴 하긴 하지만 저의 의의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구성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청년과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남겨놓고 그들이 온전한 DNA를 가진 사람들로 내어놓을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 그런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대표자로서 그 말씀 DNA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결과물을 내라. 이를 위해서 달려라. 그런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은 물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으세요? 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예, 오늘 제가 정말 오늘 말씀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곧 끝나기를 바라고요. 아, 여러분, 국회가 법을 계속 고치지만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법을 고치는 이유는 그 국민들과 구성원들의 다수나 어떤 소수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이해관계를 계속 잘 대변하기 위해서 법을 고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실용적인 안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호사밧이 이 재판관을 뒀다는 것을 성경 주석에 보니까 사법제도의 개혁이라고 나와요. 정말.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일을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고 아사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한 것을 종교개혁,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철폐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그거를 종교개혁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나오죠? 어디나? 예. 제가 그건 복음적으로 잘못됐다. 아, 뭐 제가 싸울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예, 최선의 표현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건 예, 결국은 그 구성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 권리 찾아주세요. 그들은 그러지 않았고요. 빈궁한 살림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원하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추석이고 명절이라고 뭐를 갖다 드리면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미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가끔 찾아와서 돈 좀 봉투에 넣어서 어머니 아버지 이거 쓰세요. 그게 의지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보다는 네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성실히 잘 섬기는 거 나는 그게 나에게 의지가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어머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슈발박 교회 있을 때부터 이렇게 오시면 굉장히 건강하시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고 저한테 소리 없이 와서 목사님 제 아들이 11조 생활 온전히 하나요? 글쎄 잘 안 봐서 제가 모르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11조 생활 하시더라고요.
11조 생활은 온전히 하나요? 어머니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해외에서 살면서 경제생활도 어려울 텐데 그 아들에게서 뭔가 빠져나가는 거를 엄마가 그렇게 원할까요? 이상한 사람의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미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정말 여기에서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 다음에 또 실망하고 그 다음에 또 이리저리 다니고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위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그래서 이 부모가 너를 위해서 뭐라도 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갑자기 몸이 아파서 쓰러지거나 갑자기 던지 들어갈 때 있거나 그러면 있는 모든 거라도 팔아서 다 하겠지만 그러나 너만을 위해서 너만 잘 살아라 하고 그러고 갈 생각 없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어떻게든지 자식에게 집안채는 물려줘야 되겠다고요? 네. 그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정말 이 세상에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너한테 어떻게든지 한 100억만 물려줄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살아.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 100억 너무 많았습니까? 10억으로 깎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사법개혁이에요. 예? 그러면서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고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예. 이웃 국가와의 외교적인 네트워크를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이웃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했고요.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서 뒤에다가 강을 두고 요단강이 창이랄 때 요즘 요단강하고 달랐습니다. 굉장히 한강같이 큰 강이었어요. 그때 강을 뒤에다 두고 주력부대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그 모습을 보고 가나안의 족속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단일 대오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 정말로 멋져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추해져서 결국은 물질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 왕과 제사장, 재판관과 선지자, 그들은 민의를 대변하고 왕의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수호하고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DNA의 대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세월이 와도, 그리고 가뭄이 오고 범람하는 홍수가 나도 그들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대표자들에게 여호사밧은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것은 뭔가 세상을 위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 루터의 종교개혁도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옳지 않다. 그것은 당시의 영주들이나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자기에게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개혁이라는 표현을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정리되면 다시
하나님께 가겠다고. 집 옮기고 나면, 회사 안정되면, 자녀가 시험 끝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와 과거의 나의 문제 다 내가 해결하고 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생각은 맞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해요. 자기의라고 말해요.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말해요. 그냥 손에서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탕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도 직분을 가지신이도 아니면 처음 믿으신이도 모두 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돌아가는 이야기가 은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 앞에 있을 때만 분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어떻게 언어와 성품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서 모니터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결단하고 뭐 그거 못 지켰다고 뭐 그래서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게 다 마귀가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너 어제 결단 못 지켰지? 그저께도 못 지켰지? 이제 큐티하지 마. 넌 아주 쓸모없는 존재야. 아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말씀 앞에 서면 근데 그 생각이 싹 사라져요. 말씀 앞에서는 날마다 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귀찮을 때. 거기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뭔가 무거워지고 어두워지잖아요. 그건 자기의고요. 마귀가 모니터링해서 우리를 까부르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 언어와 성품과 태도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성이나 후회나 자기 저주 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누어져야, 널리 나누어져야합니다. 오늘 보니까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것이 다 나누어졌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누어져요. 나누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습니다. 이 마스터키 하늘과 땅에서 영어 보면 나오죠. 같이 돌려서 같이 푸는 열쇠. 이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고 퍼지는 말씀만이 마귀의 족쇄를 풀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정죄를 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월이 갈수록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더욱 사로잡히고 더욱 사모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예. 성도 간의 사랑도 사실은요, 그렇게 잘 의지할 것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제가 쓴 마음을 가져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눈물 날 것 같고 이 사람들 헤어지면 누가 나를 어디서 인정하랴 그런 생각 드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전부는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성도가 나하고 등을 돌리는 건 하나님 버릴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은 너무나 그래요. 갑자기 교회를 한다. 왜 그래? 누구 친한 애가 갑자기 등을 돌릴 때 걔가 다른 애들하고만 얘기하고 나하고는 얘기 안 해서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대. 이해는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요. 여기에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사로잡히고 더 사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 없이 그냥 물고 먹다가 멸망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합시다. 두려워해요. 예, 복음을 나누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 여호사밧이 그 레인들에게 재판관들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6절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니라. 여호사밧은 이제 이후에 전쟁이 닥쳐오더라도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인격적 존재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에도 없어요. 우상은 다 보이는 것을 형상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예,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기댈 수 있고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를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면서 예배하면서 마음이 하나 되고 사기 충천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은 우리가 20-20 원리라고 부르는 너무나 멋진 여호사밧 최고의 말씀인데요. 지금 여기 없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인격적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언제나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이를 나누는 삶, 이게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갈등 중심의 삶을 피할 수 있고요. 견고하고 형통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